예선전 2차 경기 제이브대 크리스의 경기를 보시죠. 우선 제이브는 기본 진영에 데릭 자스 클로프 강제용으로 덱을 구성했죠. 크리스는 밸런스 진영에 데릭 아론 강제베인 유리덱입니다. 시작은 제이브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강제의 강력한 카운터 예지할 수 없다. 크리스의 반격 거기에 유리 스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제이브의 클로프 망치 찍기 데릭의 연속 공격으로 자스가 죽어버렸죠. 거기에 데릭의 전염병까지 전부 중독 걸렸습니다. 아 용의 스킬이 감전당하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어지는 크리스의 공격 데릭의 치명적인 깨물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이브의 데릭도 상대방을 중독시키고 데릭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이제 게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어지는 베인의 어둠의 숨결 무려 3명이 침묵을 당해버렸죠. 용의 자색 연은 큰 효과는 없네요. 강제의 분노의 사슬과 침묵의 침묵을 더해버립니다. 이제 제이브는 합주기가 된 단계로 스킬을 쓸 수가 없는 상태. 피가 적은 캐릭터부터 삭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결국 용까지 사망하면서 크리스의 승리로 이번 경기 마무리됩니다.